자, 그러면 요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가 있고 보통 이제 SI 단위계. 요 이제 국제 단위라 해서 요걸 MKS 단위계라고도 합니다. 자, SI 단위는 이제 국제 단위계 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MOKS 단위계로 해요. 그러면 이때 MO가 뭐냐? 이건 미터입니다. 이렇게 길이는 미터로, 면적은 제곱미터로, 최적은 세 제곱미터로. 이걸 우리가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미터.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미터 세제곱, 미터 제곱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미터로, 면적은 제곱미터로, 최적은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여기는 뭐냐? 이게 이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자, 이건 S가 뭐냐? 이 세컨드에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초. 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있다. 거리. 거리가 10에 센티미터로 주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돼요? 100분의 10에 미터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0.1미터다.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세에 심이 작용하는데 그 심을 구할 때 전기력을 구할 때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거리가 미터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mm 또는 10의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면적을 10의 제곱센치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계산 과정에서는 제곱미터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의 제곱센치라는 것은 자, 가로와 세로의 곱이 면적이죠? 사각형이라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즉,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얼마야? 100 곱하기 100분의 1. 이게 제곱 센치. 그러니까 1cm는 100분의 1m야. 그러니까 1제곱 센치니까 1cm는 100분의 1m, 100분의 1m면은 이게 뭐가 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10의 4승분의 1이다. 그럼 이게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제곱미터다. 따라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미터다. 이렇게 환산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래간만에 공부하거나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내용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단순한 단위 때문에 잘못 실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최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적을 가끔 1000 세제곱 밀리미터. 이걸 밀리미터라고 읽죠? 밀리미터. 자, 세제곱 밀리미터. 그러면 이것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1000하고서 자,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1mm는 1000분의 얼마가 돼요? 1m가 돼.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분의 1 제곱 세제곱 미터다. 그런 뜻이야.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1mm다. 그러면 그게 바로 1 세제곱 밀리미터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
1mm다. 그러면 1 세제곱미리미터죠? 그러면 1mm는 1000분의 1m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건 10의 몇 승? 9승 분의 1이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9승이다.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6승의 세제곱미터다. 그런 뜻이야. 이러한 단위환산. 그래서 우리는 MOK에서 단위계를 쓰기 때문에 모두 다 면적, 길이, 체적을 제곱미터, 미터,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하실 것. 알겠죠? 그럼 이 단위시간, 이것도 많이 나와요. 단위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T로 쓰죠. 타임이니까. T로 쓰고 여기서 이제 뭐 10의 마이너스 2초다. 그럼 이건 얼마예요? 10의 2승분의 1초. 그러니까 100분의 1초라는 얘기죠? 100분의 1초.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런 걸 따질 때 단위 시간당 뭐 이동거리다. 만약에 전자가 전선 내에서 이동한다. 그걸 동전기라고 그래요. 전자가 어떤 도체에 모여있다. 그걸 정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지상태로 있는 전기를 정전기. 이렇게 이동하는 전기를 우리가 동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뭐 이동,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런 걸 속도라고 하죠. 속도. 그럼 여기서 단위 시간 하면은 1초란 뜻이야. 거리니까 미터고. 그래서 우리가 속도 V는 바로 미터 퍼 초다. 1초당 이동 거리다 그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아워, 1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문제에 나오는 만약에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면은 한 시간 동안의 이동이 아니라 1초 동안의 이동이다. 그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속도도 마찬가지죠. 빛. 이 빛을 뭐라고 그래요? 광속도라고 하죠. 광. 빛광자예요. 이게 빛광자. 자, 그래서 이 속도를 V라고 한다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1초당 3억 미터다. 근데 3억 미터. 18승. 자,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킬로미터, 초당 킬로미터. 그래서 10의 3승 미터가 1킬로미터니까 여기서 10의 8승에서 10의 5승만 남죠. 그래서 30만 킬로미터 1초당. 이게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예를 들어서 1초당 요만큼의 속도로 얼마 오느냐.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에서 만약 빛 에너지가 출발해서 지구까지 도달할 때 얼마 걸릴까. 대략 8분 29초예요. 8분 29초. 왜냐하면 거리가 워낙 멀어요.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빛이 출발해서 지구까지 도달할 때 시간이 8분 29초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단위, 전기란 뭐냐, 그 다음에 그 단위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걸 좀 해봤습니다.